네, 지금 현재 의원들이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기자회견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현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앞에 가서 바리케이트가 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앞에 있고 바리케이트도 지금 쳐져 있는 상태라 지금 앞에까지 갔고요. 의원들은 현장으로 점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과 대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 서 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서 문 열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의원들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지금 못 가게 막고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의원들은 경찰들에게 문을 열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대치 상황이고요. 국회의원들이 길을 터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경찰들은 지금 바리케이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지금 왜 길을 막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경찰들은 계속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근을 못하도록 지금 바리케이트를 막고서 지금 서 있는 상태나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갔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번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관저에서도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비를 지금 전부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비가 지금 계속 소나기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지금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소나기가 갑자기 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나기가 지금 갑자기 내리고 있어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계속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나기가 지금 갑자기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금 뭐 저희 기자들도 그렇지만 여기 참석한 분들 모두 다가 지금 비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가 지금 계속 비가 거세지고 있어서 경찰들도 그렇고 아니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비를 계속 맞으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소나기가 상당히 세차게 갑자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굳어서 지금 계속 비가 내리는데도 의원들, 그 경찰들은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으라고 요구하는 의원실, 또 의원들과, 그 다음에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경찰 간에 서로 지금, 지금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현재도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비가 지금 소나기가 한참 내리고 있어서 지금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들하고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대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전혀 길을 터줄 생각이 없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들과 그다음에 경찰들 사이에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는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아직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나기가 좀 1차 조금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현재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경찰 간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는 계속 비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 비는 약간 그친 상태고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측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진전은 없는데 경찰과 지금 기원들 사이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전혀 변화가 없네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대치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경찰 사이에는 계속 지금 대치가 계속 되면서 진전은 없습니다. 앞에 지금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는 대체로 그쳤습니다. 지금 약간 그친 상태고요.
현장은 거의 뭐 지금 대치국면이 전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경찰들은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비가 지금 이제 그쳤습니다. 예, 비가 그쳐서 대체적으로 지금 비가 그친 상태고요. 저희도 지금 비가 그친 상태인데 항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서로가 대치를 풀지 않고 있어서 국회의원들하고 경찰이 지금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왜 사람 길을 막느냐.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도 계속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안 풀어주네요. 경찰이 나쁜 경찰 아닙니까? 시민분께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막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길을 막고서 터주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네. 비는 그치긴 했는데 또 와요. 비가 그친 게 아닌데요.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람 다쳐, 사람 지나갑시다. 예,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건너편에서도 지금 집회를 시작했어요. 이채양 명주 지금 뒤에 집회를 시작해서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지금 이채양 명주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채양 명주 집회는 예정부터 계속되고 한강진역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자유해방연대 그리고 서울에서 리정등 의원이어서의 구속을 외치는 그런 집회가 건너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너편 지금 김건희에서 구속을 외치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경찰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지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전혀 지금 비켜줄 기세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계속 지금 대치 중에 있고요. 계속 대치하면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계속 진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경찰들은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뒤로 지금 예, 지금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저는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기자회견 장면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예, 의원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고요. 네, 네. 기자분들 뒤로 좀 갈게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준배. 네.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네, 기자회견 하니까 그러면 의원들 기자회견 얘기 좀 들어보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 앞쪽에 있는 바리케이트 앞에서 의원들 기자회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회견 시작되면 지금 이 나라가 의견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또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기자회견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늘도 그걸 아는지 먼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 병력들이 오후에 증인 김건희 씨 출석하라고 요구하러 온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과 언론인들의 통제를 받고 이렇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인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왕정국가, 언론 탄압국가, 국민 무시 국가가 되었습니까? 증인 김건희 씨가 반드시 국민 앞에 와서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화장품과 향수와 술은 어떻게 했는지, 500만 원이 넘는 그 선물을 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저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꼼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다시 한번 증인 김건희에게 외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오후 정문에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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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증인은 오후 정문에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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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순 증인도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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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는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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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최은순은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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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김건희 최은순은 국회에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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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폭우 관계로 언론인 여러분과 등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꼭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 모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는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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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순도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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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오늘 이렇게 비까지 내리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예. 아니, 근데 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 오늘은 그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또 오늘 청문회 핵심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540만 원에 가까운 양주와 명품백과 화장품과 향수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사 앞에서 사죄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국민 앞에 나와서 그 이유라도 밝히고 본인의 입장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법사위원들이 와서 그럼 오후에는 나와라 출석하시라라고 그 의견을 전달하려고 온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 병력이 수백 명이 나와서 이 일반인이 통행하는 이 도로 인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는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정말 국민과 싸울 모양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도 없고요. 이 국민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맞습니다. 핵심 증인이고요. 네. 국민 앞에 밝혀야 되고 검사 앞에 사과한 거 왜 국민 앞에 사과를 못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관저에서라도 하겠다. 대통령실이라도 하겠다. 우리도 휴대폰과 신분증이라도 반납하겠다. 예. 그러니 당신들 원하는 곳에서 하자.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묵묵부담 아닙니까? 예. 그러고 와서 찾아온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이렇게 세상에 이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또 막다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의 입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어떤 행동 또는 기자회견마저도 막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도 막는 것이고요. 예. 마치 이명박 정권 때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지금 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또다시 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청문회는 오늘로써 마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오늘 청문회 끝까지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청원소위로 보내서 또 다른 청문회 또 그 이상의 국정조사,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까지 차근차근 강도를 높여가면서 신속하고 더 빠르고 세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법사위에서는 뭐 멈추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뭐 윤석열 특검법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를 하시겠습니까? 공직자가 국민의 부름에 답해서 소상히 그 과정을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입틀막 하더니 세상에 언론까지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행위도 물리력으로 막아버리는 이 행위는 국민들께서도 반드시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저희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김승원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자리를 떠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비가 지금 뭐 거의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의원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의원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